아씨발 개쪽같은 세상 내가 뭐 그래 잘못했다고 이러랴 에라 이 진짜 그래 계속 떨어뜨려라 응 나도 진짜로 떨어지면 그만이야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컴퓨터에 야동 다 지우고 왔나? 오케이 지웠어 야이씨 여기서 뛰어내리면 그만이라고 이 개같은 세상 근데 인터넷 방문 기록도 지웠나? 거기서 뭐합니까? 응? 개랑 고양이, 쥐랑 비둘기? 뭐야 이 괴상한 조합은? 소주병을 들고 있고 다리 난간에 계속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보면 다리 난간을 이용해서 런지를 하면서 하체를 조지고 있는 평범한 알코올 중독 헬창이군요. 대체 어떻게 봐야 그따위로 보이는 건데? 난 그냥 인생 망한 놈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니들 갈 길 가라. 맞아. 내 인생 언제 끝내던 그건 내 맘이잖아. 니들이 뭔 상관인데 혹시라도 값싼 동정심으로 날 말릴 생각이라면 이런 꿀잼 구경을 놓칠 순 없지요. 뭐합니까? 빨리 뛰어내리십시오. 친구들 티셔츠 리스트 브랜드 출진 구입 방법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자 진짜 뛴다 근데 오늘따라 강물이 좀 차가워 보이는데 다음에 뛸까 오늘 35도야 잊지 말라마 혹시 쫄? 아이씨 뭔 쫄이야 미친놈들아 진짜 뛸 거야 뛸 거라고 근데 니들이 뛰지 말라고 말린다면 한 번쯤은 다시 고민해볼지도 이어라! 이어라! 비도 눈물도 없는 쌍놈의 새끼들 좋아! 진짜 간다! 간다! 찐 간다! 진짜! 진짜 3초 후에 간다! 진짜로! 3, 2, 1 0.9, 0.8, 0.7 내가 볼 때 저 새끼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에이! 그래도 설마 한 시간 넘게 연병댄스를 쳐놓고 안 떨어지겠슘겨? 그러면 저 새끼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로 내기해보는 건 어때요? 그딴 걸로 내기하지 마 이 쓰레기 새끼들아! 에휴 됐다 다 지긋지긋해 이젠 진짜로 끝내자 근데 왜 뛰어내리려는 겁니까? 그딴 거 이제 와서 니들한테 말해봤자 뭐하냐? 혹시 야동보다 엄마한테 들켰나요? 그딴 걸로 죽겠냐 새끼야! 난 9급 준비하던 공시생이야. 나이는 벌써 30 중반인데 아직도 부모님 등골이나 파먹고 있고 이번 시험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번에도 떨어졌어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난 진짜 답 없는 구제불능이구나 라고. 7급도 아니고 9급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답이 없어. 그치만 그렇게 가버리면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겠슘겨? 슬퍼하긴 무슨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합격 못했다고 맨날 욕만 먹는다고 학원비에 자취방 월세에 식비에 난 그냥 돈이나 까먹는 쓸모없는 놈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내가 없어지는 게 오히려 좋을걸 헛소리 하지 마 잊지 말라마 뭐? 헛소리? 세상에 자기 자식이 없어지길 바라는 부모가 어딨습니까? 니들이 뭘 알아? 나처럼 쓸모없고 민폐만 끼치는 놈은 그런 취급받고 사는 게 당연하단 말이야!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... 아쉽냥! 우린 잘 모릅냥! 그치만 아저씨도 잘 모르는 것 같쉽냥! 응? 아저씨는 가족들한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임냥! 어? 여보세요? 뭐해? 밥 먹었어? 아니 아이고 집에서는 공부가 안 되느니 어쩌는 유난 떨면서 나가서 살더니 밥도 못 챙겨 먹고 다녀 아휴 잘 좀 챙겨 먹어 이거 사 엄마 왜?
오늘 공무원 시험 결과 나온 거 왜 안 물어봐? 뭐 타로 물어봐. 붙었으면 네가 먼저 전화해서 난리 난리 생난리를 쳐댔을 텐데. 아무 소식 없는 거 보면 안 봐도 비디오지. 미안해 엄마. 에라이 한심한 놈아. 너 언제까지 공부만 할 거야? 어? 뭐 엄마 늙어 죽고 나면 합격할래? 아휴, 집으로 와. 엄마가 너 좋아하는 찜닭 해놨어. 어? 또 떨어졌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하지도 말고. 에휴, 뭐 엄마 늙어 죽기 전에 합격하겠지 뭐. 엄마. 아유, 참, 너 우냐? 아니 안 울어. 빨리 와서 밥 먹어. 늦게 오면 다 치운다. 알았어, 빨리 갈게. 뭐야, 그냥 집에 가는 겁니까? 아무래도 그래야겠다. 뛰어내린 거 보고 싶었는데 아쉽군요. 그게 대체 왜 보고 싶은데 이 사페 같은 것들아. 가족들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길 바라겠슘냐. 그래 고맙. 아, 떨어졌습니까? 갑자기 다시 뛰어내리고 싶어졌나봐요. 아니 누가 봐도 실수로 떨어진 거 아닙냐.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어? 뭐야, 얕잖아. 애초에 한강도 아니고 동네 하천에서 중래만에 하는 게 어이없습니다. 능지 수준 보면 왜 합격 못하는지 이해가 되네요. 우리도 얼른 집에 가서 저녁이나 먹읍시다. 뭐야 니들, 오늘은 왜 이리 늦게 들어와? 사람 목숨 하나 살리고 왔습니다. 번번이 살려냈지용. 뭔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. 니들 또 사고 쳤지?